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이 될 혁신센터 17곳을 전국에 세울 계획인데요. 가장 먼저 문을 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왜 세워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온라인상에 있는 창조경제타운, 또 무한상상실, 화연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지역 혁신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두 번째는 지역 창조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산업 형태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 해서 창조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이제 대구, 대전, 또 전북, 경북 이 네 개 센터가 오픈을 했고요. 예. 금년 중에 13개를 추가해서 17개 센터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14개 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 또 창업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혁신 주체 간 연계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각 그 지자체라든가 또 연구기관 또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혁신 주체 간에 서로 연계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역의 그 대기업이 한 개씩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이라든가 창업기업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지역에 있는 그 각종 그 지역 그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역할을 돕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하게 되고 앞에 조금 전에 한번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 메이커 운동 같은 거 예. 교육 기능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전체의 창업 혁신 생태계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집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분산, 지역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을 돕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참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 기관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묶어주는 기관이 필요했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 그렇다면 이 중소, 중견기업이나 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각 센터별로 공통적으로 여러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의실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오디션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예. 개방 생태계 공간들이 있고요.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예. 아까 또 교육장이라든가 지원 운영시설 이런 것들이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또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네. 센터별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 문을 노크를 하시면은 예.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 안에 17개 센터가 설립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센터가 17가지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중점 분야나 역할이 조금씩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나 기능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분야는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네. 각각 섬유 및 전자 부품 등 전통 산업을 재도약한다든가 또는 융합형 신산업 발굴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또 효성이 참여하는 전북 같은 경우는 탄소 소재 분야의 히든 탄편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SK가 참여하는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공동 연구 성과 사업화라든가 스마트 농업 분야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 네. 광주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참여해서 자동차 분야와 수소 연료 전지차 분야, 또 충북은 LG화학이 참여해서 바이오 허브 분야, 부산은 롯데가 참여해서 안전 관광 분야라든가 IoT 그 사물 인터넷, 또 경남은 두산이 참여해서 메카트로닉스 분야 같은 걸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가 참여를 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야라든가 충남은 한화가 참여해서 태양광 분야, 또 전남은 GS와 공동으로 해서 건강 에너지 분야를 주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카카오가 참여해서 문화 창조라든가 스마트 관광,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센터 같은 경우는 KT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핀테크라고 요새 그 금융공학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핀테크라든가 게임, 또 사물인터넷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곳에 더해서 전국 각 지역의 그 중소 중견기업 창업기업들이 공통으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진출인데요. 그렇죠. 글로벌 진출을 경기센터가 총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쫙 들으면서 지도를 그려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네. 다 그려지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립 취지와 기대되는 결과를 보면은 장밋빛이에요. 근데 뭐 이번 정권 끝나고는 뭐 지원이 뭐 흐지부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계속 지원돼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권에 무관하게 예.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유념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첫째는 아마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도 있고요. 또 지방중기청이라든가 테크노파크이라든가 연구개발지원단이라든가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이런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이것이 아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출범한 센터가 외형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관련 시책이 다 따로 놀지 않도록 예, 예. 잘 엮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초기 단계에는 물론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홀로 서기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벌써 성과를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지 잘못하면은 기본 틀 자체가 헝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7개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예. 또 어느 한 센터에서 우수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점검회의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기관 간 부서 간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뚫어준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한다든가 또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든가 또 포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어렵게 시작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유관기관 간의 뭐 유기적인 협력과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들었는데요. 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